야, 여기도 완전 옛날. 옛날 감성의 가맥시. 우와. 우와, 여기 너무 좋다. 아니, 웬만한 루프탑보다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. 아니, 여기는 근데 왜 오픈을 하시게 된 거예요? 제가 이제 노포를 너무 좋아하는데 네. 저도 이런 노포 감성의 술집을 좀 운영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. 무엇보다 큰 이유는 이제 이 동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오히려 철공소 사장님들이 좀 갈 데가 없어졌는데 그럼 철공소 사장님들도 오셔서 좀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러네. 공간을 했고요. 아니 여기 보니까 입구는 좁고 안에 들어오면 넓고 이게 마치 이렇게 들어가면 예전 그 주택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감성이 너무 좋아요. 그 가게 맥주라고 그래가지고 네 맞습니다. 전주나 이런 데 가면은 정해진 가격에 맥주를 시키면 막 그 반찬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에요? 사실 그런 시스템을 하는 가맥집도 있는데 네. 이제 보통 가맥집을 상징하는 게 이 황태물이거든요. 아. 네, 그래서 저희가 실제 전주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지금 저쪽에 보시면 프레스기로 네. 황태를 부드럽게 눌러서. 찍고 네 그리고 연탄에 구워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근데 네. 왜 하필 그 수많은 동네 중에 네. 왜 하필 물레동으로 약간 그 어렸을 때 저희가 살던 동네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사람 두 명이 못 지나다닐 정도로 좁은 골목길도 있고요. 약간 어렸을 때 향수를 좀 자극하는 동네이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철공소 사장님들이 되게 열심히 일하시거든요. 그래서 진짜 뭔가 사람이 좀 살아 숨쉬는 느낌? 좀 약간 사람 냄새 나는 동네? 네, 맞습니다. 앞으로 꿈은 뭐예요? 제가 이제 워낙 이 동네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. 물레동에서만 한 15개 정도의 매장을 내는 게 네, 저의 꿈인데 아예 최성민 너 타운처럼 그렇게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. 네, 왜냐면 좀 다양한 아이템들을 해서 좀 남녀노소 누가 와도 좀 이 동네를 좀 느끼고 좀 공감할 수 있는 네, 그런 공간들을 만드는 게 제 꿈이고요. 약간 이장님 같은 느낌도 있고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상생하는 거죠. 네. 제가 물레동에 집중했던 것처럼 한 가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집중을 하다 보면 결국 그 안에서 답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한 가지 일에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충분히 성공의 지름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한 가지에 몰두하고 집중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.